아, 어쩌다 보니까 오늘 마지막 토크가 됐는데요. 아, 그 전에 스피커분들이 말씀하셨던 그 동기부여와 그리고 디자인에 관련된 그런 방법들을 잠시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스피킹을 하기 전에.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 동기부여와 그리고 이런 디자인을 이용해서 나온 결과물을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긴장되네요. 자, 저기 제 손에는 이게 100불 있습니다. 이 100불은 하루를 열심히 일한 사람의 노동의 가치를 쓰겠고, 그리고 어느 한 가정에 따뜻한 저녁 식사를 같이 함께 해줄 수 있는 행복의 가치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100불이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앞에서 스피커분들이 다 말씀하셔서 이 100불의 의미를 너무도 잘 아실 텐데요. 저에게는 이 100불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자장면을 20그린 먹을 수 있는 저의 행복의 가치였습니다. 이건 제가 유학을 처음에 왔을 때 돈의 달러의 기준을 잘 몰라가지고 제 스스로 정했었던 그 화폐의 가치였습니다. 되게 쉽죠. 그런데 제가 컨티뉴엄에서 일을 하면서 이 자장면 20그릇의 행복의 가치보다도 더큰 가치를 저에게 안겨준 두 개의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프로젝트는 바로 이두 프로젝트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보스턴이라는 곳은 교육의 도시로 유명합니다. 이곳에서는 미래를 현실로 만들고 있는 그 MIT라는 학교가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이노베이션을 추구하는 제가 일하는 그 디자인 컨티뉴엄이 존재하고 있는 곳입니다. 지난 6년 전에 네고라 폰테라는 MIT 미디어 랩의 학장이 OLPC라는 프로젝트를 가지고서 컨티뉴엄에 찾아오게 됩니다. MIT 미디어 랩 팀하고 그리고 컨티뉴엄은 디벨롭 국가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교육용 PC를 100불에 만들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MIT에게 축적되어 있는 그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그를 바탕으로 한 기브원 개런이라는 그런 캠페인을 해서 개발도상 국가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무료로 교육용 랩탑을 보급하겠다라는 취지였죠. 빨리 지나가네요. 집에 갈 시간이 다 돼가서 컴퓨터가 빨리 빨리.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 MIT 미디어 랩이 갖고 있는 그 테크놀로지, 참 보면 되게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이 테크놀로지에도 놀랬지만 케냐의 어린이들이 처해 있는 교육 환경에 대해서 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케냐의 어린이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가정 일을 돌보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쓰고 아주 멀리 위치해 있는 그런 작은 교육기관에 거기에서 한정된 그 교육용 자재를 쓰면서 서로 나눠 쓰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저녁에 가정의 전력이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녁에 공부를 하거나 책을 읽는다는 것은 케냐인들에겐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 점에 주목을 하고 이 케냐 어린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교육용 랩탑을 자유롭게 그릴 수 있는 그런 스케치북처럼 언제 어디서나 노트 필기를 할수 있는 그런 공책 같은 랩탑을 디자인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됐고요. 뭐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아이패드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쉽게 상상을 할수 있었지만 6년 전에는 랩탑이라는 것은 이런 기능을 하기에는 굉장히 한계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표를 가지고서 아래에 보이다시피 전력이 공급되지 않는 가정을 위해서 핸드크랭크를 이용해서 셀프 파워 제너레이팅이 가능한 바로 그린머신을 디자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린머신은 각종 메디아와 그리고 UN에서 소개되면서 그 이외의 뜻을 같이 하고자 하는 그런 펀딩 멤버인 구글, AMD, 그리고 이베이 등의 그런 자금의 협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퓨즈 프로젝트라는 팀이 참여를 하면서 OX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 24개국에 공급이 되게 됩니다. 현재까지 200만 대의 OLPC가 전 세계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에게 공급되고 그들과 같이 지금 꿈을 같이 키워나가는 교육용 도구로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희가 $100 랩탑이라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컨셉팅을 같이 하면서 여기 현실에까지 직접 양산이 되었고 실천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였고요. 이것을 통해서 이 100불이 가져오는 새로운 가치에 대해서 저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200불 달랍니다. 그 6년 전에 이 프로젝트를 진행한 후에 이제 200만 명의 어린이들에게 랩탑을 공급할 수 있었는데 그 이후로 이런 종류의 프로젝트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목말라 하던 차에 MIT 모바일 랩에 닥터 에이머스 윈터라는 사람이 개발도상국가의 장애인들을 위한 휠체어 프로젝트를 가지고 컨티뉴엄에 찾아옵니다. 이미 에이머스 윈터하고 그의 팀들은 과라말라의 험난한 지형에서 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우들을 위해서 아주 저렴하면서도 아주 혁신적인 휠체어를 벌써 개발을 하고 그리고 시험 단계에 있었습니다. 이 휠체어 이름은 레버리지드 프리덤 체어로서 여기서 보시다시피 그 이 휠체어의 아주 핵심이 되는 것은 자전거의 페달의 역할하는 레버에 있습니다. 이 레버는 기존의 휠체어에 비해서 약 20% 이상의 효도의 향상을 가져왔고요. 더불어서 버려지는 자전거의 부품들을 휠체어로 재활용함으로써 휠체어의 가격을 200불에 만들 수 있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200불이죠. 여기서 200불이란 저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렇죠. 자장면 40그릇입니다. 저에게는 자장면 40그릇인데 그럼 과라말라 사람들에게 이 200불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UN의 조사에 의하면 과라말라 사람들의 70% 정도의 인구가 하루에 2불도 안 되는 돈으로 하루를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한테 200불짜리 휠체어는 결코 싼 저렴한 휠체어가 아니겠죠. 저희는 이 점에 주목을 하고 어떻게 하면 과라말라 사람들에게 좀 더 효과적으로 과라말라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던 차에 6년 전에 제가 했었던 프로젝트인 Give One, Get One, Get One의 프로젝트가 떠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진국 장애우를 위한 휠체어를 디자인함으로써 이 휠체어가 팔릴 때 나오는 수익 중에 일부를 개발도상국가의 장애우들에게 무료로 200불이 아닌 무료로 휠체어를 공급해주면 어떨까라는 비즈니스 모델을 에이머스 윈터한테 제안을 하게 되고 그래서 개발도상국형 LFC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 개발도상국형 LFC를 디자인하면서 저희가 가장 중심을 둔 것은 바로
디자이어블 모빌리티 비욘드 페이브먼트입니다. 이는 일반 휠체어와 디자인 차별화를 두면서 이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자극을 하면서도 그 휠체어에서 느끼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이동의 자유, 이동의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디자이어블한 휠체어를 디자인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 디자인이라는 것은 그 소비자들 무의식 속에 존재하고 있는 그 욕구를 끄집어내는 힘입니다. 이 디자인의 힘을 이용을 해서 이 휠체어를 소비자들에게 좀 더 어필하고 더 많이 구매할 수 있도록, 그래서 더 많은 휠체어가 무료로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목표였죠. 그것을 위해서 세 가지 디자인 요소를 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심플, 컴포트, 액티브입니다. 심플은 이 LFC 휠체어의 가장 중심인 그 핵심 요소인 이 바에 있습니다. 이 단순한 이 바 타입에는 단순히 동력을 전달하는 그런 자전거 페달의 역할 뿐만 아니라 이 바의 위치를 아래에서 위로 잡는 그 포지션을 이동을 함으로써 기어 변속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지를 달릴 때는 낮은 부분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저그리 힘을 이용해서 장거리를 이동할 수 있게 되겠고, 그 다음에 뭐 경사진 부분이라든지 험난한 지형에서는 뭐 윗부분을 잡으면 아주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바에 튀어나온 부분이 있죠. 이게 바로 제동장치입니다. 일반 자동거에서는 여러 가지 부품과 복잡한 구조를 이용해서 제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 LFC는 이 단순한 구조로서 제동과 제어, 그 다음에 동력의 전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사용자는 유지 보수를 아주 간단하고 쉽게 할 수가 있게 되겠죠. 두 번째로는 컴포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 디자인의 형상은 사람의 신체 구조와 닮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들에게 이 휠체어라는 것은 몸의 일부와 같은 것입니다. 그들에게 편안함과 그 다음에 이동 능력을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런 자기의 신체 일부인 것이죠. 그래서 이 활처럼 휜 부분이 마치 사람의 몸의 척추처럼 전체의 부품들을 유지를 하면서 거기에 백시시라든지 아니면은 C프레임, 그 다음 풀레스트들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느 유저든지 거기에 앉았을 때 그 몸에 딱 맞도록 조절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C프레임의 디자인이 마치 유저를 감싸 안는 듯한 그런 형상으로서, 그리고 그 활처럼 휜 부분이 서로 하는 역할이 험난한 지형이나 이런 데서 유저들이 그 이동을 할 때 안정적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액티브인데요. 자전거 휠체어의 디자인을 잘 보면은 마치 산악용 자전거를 연상시킬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 휠체어가 가지고 있는 단지 이동 수단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이 장애인들이 그동안 즐기지 못했었던 그런 액티브한 라이프를 반영해주는 그런 휠체어로서 디자인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디자인한 이 선진국형 LFC 휠체어는 레드닷, IDS 어워드, 그리고 스파크 어워드 등에서 수상을 하면서 그 가능성을 인정받았고, 그리고 저희 팀 멤버인 제이크 차일드, 그리고 MIT의 팀들은 저희 이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해서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그리고 개발에 더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OLPC나 아니면은 LFC의 케이스처럼 백불이라는 의미는
교육에 목말라 하고 있는 어린아이들에게 교육의 희망을 주고, 그리고 200불이라는 것은 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이동에 즐거움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가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폐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보다도 더 큰 그런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오늘 아주 훌륭한 컨퍼런스에서 인스파이어를 받으시고 어떻게 디자인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적용이 됐는지를 느끼신 바로 여러분과 그리고 저의 몫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dies and gentlemen, one more time for Mr. Tuck.